여러분 제발 가심과 헌신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논평 먼저 온 마이크 하겠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이유가 비단 이번 검찰 인사뿐만이 아니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 수석은 공수처, 특별감찰관, 국정원 문건 등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왔지만 번번이 묵살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에 대한 감찰 요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는 식으로 신 수석을 몰아세웠다고 하니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편가르기에 식물이 날 지경입니다. 곧 있을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친정권 인사를 요직에 앉힌다는 소리 파다합니다. 취임사에서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법무부 장관의 말은 역시나 허언이었습니다. 날치기 인사안을 제각하며 법무부 장관의 전행을 묵인한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한마디 언급 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적임자라던 대통령 20년지기 민정수석의 이별 통보가 어떠한 의미였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느끼는 바가 없으신 겁니까? 이쯤 되니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소통과 포용은 내 편조차 떠나게 하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그릇된 방법으로 국정을 혼탁하게 하는 가심보다 일사지약하는 현실을 곁에 두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혼란이 대통령의 불통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대통령은 비겁한 침묵에 몸을 숨기지 마시고 결자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선거용 사기 진작 지원금 말고 구체적 손실 보상 대책 밝혀라라는 논평 오마이크입니다. 두 달 넘게 지속된 방역 강화 지침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 오래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결과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세부적인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니 이 정부는 백지수표로 선거용 한심 없기에만 골몰한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도 총선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민정부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기진작 위로 지원금 발언과 표심을 노렸던 이 장관의 당시 발언이 대작입니다. 지난해 4차례나 편성한 추경에서 그해 말까지 실제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사업은 총 55개, 무려 4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중 대부분은 절대 삭감이 어렵다는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안위를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여 재정을 마련하자는 요구에는 못 들은 척 반응이 없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거용 대책에는 물쓰듯 국민 세금을 낭비하니 우려가 깊습니다.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국민의 사기 진작은 여야 없는 정치권의 가장 우선시되는 숙제이고 이 숙제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어 합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돈인데 국민이 내 세금을 미리 퍼다 내가 선심 쓰듯 선거를 위해 낱말해서 국민을 착각하게 하는 위선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문정권은 백지수표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신속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책을 내어놓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은 힘겨운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이 위기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청와대의 자화자찬은 아직 그때가 너무 이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짧습니다. 이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과 관련 구두 논평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겠다라는 733자 및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는 했지만 사퇴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733자 뒤늦은 입장문은 직업윤리를 저버린 낙후권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한 공적인물로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근간을 더 이상 흔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마지막 헌신이나마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